때는 보이지 않지만 청소는 꼭 하셔야 돼요. 다들 잘 하신다고요. 팀장님만 잘하면 돼요. 오늘 현장 다녀오실도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 아니 믿어요. 대박이 진짜 있을 것 같아 집에. 넓은 붙박이장에 있는 안방도 있어요. 자녀를 시키기에 충분한 넓은 안방 욕실도 있어요. 3.3m의 넓은 주방과 3.3m의 긴 다용도실도 있어요. 4.2m의 드넓은 거실도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4개동 4층 3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이 넓어서 올인 주차 200% 가능합니다. CCTV가 우리 집 보안을 지켜주고 있고요. 7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바닥부터 비춰주세요. 전실은 성인 남자 4명 서있을 공간 충분하고요. 온외 현장 심화 수납장은 양쪽에 있습니다. 오, 대박. 심화장 엄청 많죠? 네. 이쪽에 세 칸, 이쪽에 허리선만 있으니까 뭐 차키나 자주 사용한 물건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쪽 보시면 신발장이 커요. 그리고 층고도 높으니까 신발 수납 엄청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온외 현장은 일가구동 버튼이 이 안쪽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네, 이 안쪽이에요. 아하. 보셨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삼형동 슬라이드 중문이 시공되어 있고요. 저소음입니다. 이쪽 보시면 3번방과 2번방이 있는데요.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오, 뭐야. 이게 진짜 3번방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3번방이고요. 3번방 사이즈가 3.2m, 2.6m가 나옵니다. 아, 대박. 대박이죠. 이게 어떻게 3번방이에요? 이건 거의 안방과 똑같은 사이즈고요. 공간이 넓으니까 성인 자녀방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침대 놓고 그리고 장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남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창호가 나 있으니까 챙각과 통풍한 게 걱정 없고요. 보세요. 팀장님 방 이 정도만 하세요? 아니요. 특히 오늘 현장은 층고가 높으니까 고학력 자녀를 두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층고가 높으면 창의력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아, 맞아요. 자꾸 써먹네. 써먹어야죠. 3번 방 보여드렸고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이거 어떻게 2번 방이에요? 사실 여기가 안방이에요. 거의 안방이네 여기 진짜. 네, 맞아요. 안방이에요. 그냥 안방이에요. 와. 사이즈가 3.2m, 3.2m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와, 진짜 크네요. 2번 방에 퀸 사이즈 침대 놓고 화장대 놓고 장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또 넓은 데 왔다 또 좋아한다. 아, 또 여기 안방이니까. 근데 2번 방이라는 거. 그쵸. 근데 이쪽 보시면 큰 창이 또 나 있잖아요. 채광과 통풍이 걱정 없고요. 3번 방과 2번 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창을 열면 맞바람이 불어서 채광과 통풍한 게 도움이 되겠죠. 외에는 LED 등이 크게 나 있으니까 2번 방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3번 방과 2번 방 다 보여드렸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어우, 넉넉하네요. 뭐 욕실도. 맞아요. 욕실도 넉넉하고요. 네. 이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욕조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위쪽에는 샤워기 수전 1층으로 나 있고 아래에는 세면대, 그리고 욕실 선반, 그리고 거울, 수납장이 지용되어 있고 아래에 양변기 비데 옵션이고요. 바닥은 미끄럼한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은 연한 그레이 톤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때는 보이지 않지만 청소는 꼭 하셔야 돼요. 다들 잘 하신다고요. 팀장님만 잘하면 돼요.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늘 현장 거실입니다. 와, 더 넓어요. 대박. 맞아요. 팀장님 표현이 정확합니다. 네. 넓은 게 아니고 더 넓습니다. 그니까 여기가 길이가 네. 4.2m가 나오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3.5m나 나와요. 이쪽은 쇼파홀인데요. 이쪽에 6인용 쇼파 놓고도 공간이 이쪽이 남으니까 이쪽에 안마 의자를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이 아톨이에요. 와, 72cm나 120cm 충분히 들어가고요. 게다가 거기 아트홀 쪽에도 간접 조명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맞아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 위쪽도 보이시나요? 네네. 이 위쪽에도 단차를 둬서 간접등이 가득 메워지고요. 이 앞쪽 주방 쪽에도 위쪽에 단차가 나 있어서 쫙 시공해 놨어요. 되게 예뻐요, 실내가. 실내가 이쁘고 천장에는 LED 매듭 여러 개 박아놔서 사실 거실만 켜도 전체가 다 밝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흥분했어. 또 조명 좋아가지고. 아 맞아. 전 이 조명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전생에 진짜 불나방이었나 봐요. 불타 죽진 않았는데. 불타 죽었다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불타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명 등을 너무 사랑해요. 넓은 거실답게, 와, 이 창호 보이십니까? 네. 진짜 넓어요. 창호도 굉장히 크고, 최강의 통풍도 걱정 없는데, 거실이 넓기 때문에 손님 초대를 하셔도 걱정 없으세요. 한 10명 초대하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니까, 손님 초대해서 집들이 하시면 딱입니다. 어, 그러네요. 우리 집들이 할 때 집 좁으면 여러 번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어, 맞아요. 솔직히 부르기도 여러 번 미안하고, 네. 돈도 많이 두고 하는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은 무료 옵션입니다. 자 거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자 여기가 오늘 현장 주방입니다. 와 진짜 넓어요. 주방 길이가 네. 3.3m가 나옵니다. 아 넓다. 그냥 거실이에요. 거실. 그러네요. 이쪽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나 있는데 네. 이쪽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면 이 앞쪽에 식탁을 놓으시면 돼요. 큰 식탁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거실과 주방을 마주 보고 있어서 이쪽에 식탁 놓으시면 조리하시는 동안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기 편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도 조리 공간이 나와요. 네. 굉장히 넓고요. 이쪽 보시면 싱크볼 나 있고 싱크볼 깊이가 깊어요. 와 이거 요즘에 와. 유행하는 그 싱크볼이네요. 어 맞아요. 완전 사각. 완전 사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코브라 수전 그리고 주부님들이 꼭 챙기시는 거 있죠. 주방 환기창 나 있습니다. 크게 나 있네요. 주방 회전도 굉장히 커요. 야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다. 그리고 상부장은 화이트톤, 그리고 하부장은 진한 그레이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3구 가스레인지가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넓으면 후드가 어떻다? 크다? 아, 후드가 굉장히 커요. 보세요. 노출형 후드로 시공되어 있잖아요. 어, 이뻐요. 후드가 굉장히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현장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쪽 보시면 네. 공간이 나 있잖아요. 이쪽이 냉장고 자리입니다. 충분하네요. 충분하죠?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하나 세워놓고 고 냉장고 놓을 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다용도실도 있어요. 오시겠어요? 네. 자 여기가 주방 안쪽에는 첫 번째 다용도실이에요. 여기 뭐 이게 커요? 폭이 1.3m, 길이가 3.3m가 나옵니다. 3.3m요? 아, 3.3m. 와 여기 거실 폭이랑 똑같죠? 엄청 크네요. 여기는 모두 다 거실 폭이에요. 그러게요. 이쪽 보시면 여기 콘센트가 나 있어요. 이쪽 자리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큰 거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상수도가 나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워시터 1창을 놓고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아요. 이쪽에 잔짐을 놓고 이쪽에 창고처럼 사용하고도 3.3m이기 때문에 와 그냥 공간이 너무 넘쳐요. 이게 넓으니까 좋은 게 네. 제가 찍기도 편해요. 진짜 각이 그냥 다 나와. 아 잘 살아? 어 완전 저도 잘 나오고 공간도 잘 나와요? 아니 공간만 저는 안 나와도 되는데 공간은 잘 나와야 됩니다. 공간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용도실 창호도 굉장히 크잖아요. 와 오늘 현장 다용도실도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다용도실 보여드렸잖아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앞쪽에도 공간이 우와, 있습니다. 양쪽에? 네. 자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오 여기도 뭐 쓸만한데요? 여기 조그만 다용도실인데 아까 보일러가 안 보였잖아요. 네. 원래 보통 다용도실 안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자리를 이쪽에 따로 빼놓은 거예요. 1등은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 환기창 나 있습니다. 최강화 통풍 걱정 없고 이쪽 보시면 상수도가 하나 두 개나 나 있죠? 이쪽에도 잔진 넣고 창고처럼 활용하시면 되고 이쪽 공간도 층고가 높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도 충분합니다. 자 주방 다 보여드렸고요. 안방 보여드릴 건데 이쪽 벽 보이세요? 아 여기 또 아 이쪽에 조그만 수만 놓고 이쪽에 가족 사진을 거는데 저는 해바라기. 맞아요. 저는 해바라기 그림을 엄청 큰 걸 걸 거예요. 진짜 해바라기 그 꼭 걸고 돈 많이 버세요. 아, 저희 집에 해바라기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 3개가 있어요. 진짜요? 어, 네, 있어요. 아씨 많이 벌겠네요. 어,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 아니 믿어요. 있죠? 해바라기 진짜 있을 것 같아 집에. 그냥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역시 역시 다르죠? 와. 안방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네요. 안방 사이즈가 3.3m, 2.8m가 나오는데 이 안쪽 보세요. 붙박이장이 무료 옵션인데 와 크기가 크죠? 네. 열어보면 보세요. 와 오, 깊이가 그쵸? 깊습니다. 이쪽에서 사이즈를 재잖아요? 네. 3.4m가 나와요.
와, 크다 진짜. 오늘 현장은 붙박이장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쪽에 침대 넣고 화장대 넣은 공간 충분하고요. 바로 위쪽 보시면 시스템 아쿠는 무료 옵션이에요. 그리고 창호도 굉장히 크니까 채광 통풍 걱정 없고요. 위에 보시면 단차가 나 있어서 간접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안방 메인등도 밝은데 간접등까지 포함한다면 안방이 정말 밝아요. 그리고 앞쪽 보시면 안방 욕실이 나옵니다.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아니, 안방 욕실이, 잠깐만요, 이쪽도 있네. 맞아요. 와, 너무 넓어요. 기본적으로 화장실 분리해놨고요. 양변기는 이쪽에 지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선반이 있죠. 그리고 파티션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파티션이 있으니까 물트임 방지 정도는 돼 있고요. 위쪽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사오기 수전 일체형이고요. 이쪽도 단차가 나 있으니까 이쪽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세면대, 욕실 선반, 거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이 안방 욕실이 솔직히 거의 메인 욕실급이에요. 메인 욕실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간이 넓으니까 자녀들 목욕시키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바로 뒤쪽에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현장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현장은 대로변과 가까워서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여유로워서 오리지 주차 200% 가능합니다. 집 인근의 모전 1, 2 마을 회관과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현장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인접해 있어서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차 이용 시 20분이면 경기 광주 시내로 도착이 가능해 경기 광주 시내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고요. 오늘 현장 분양가는 3룸이 2억 중반, 복층이 3억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세한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